요!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우름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오늘은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대 최악의 방산비리 사건이죠. 6.25 전쟁 중에 식비를 전부 다 횡령을 해서 8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낸 사건입니다. 많게 보면 10만 명 넘게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사건은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949년을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다양한 청년 정치단체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청년 정치단체들을 전부 다 해산을 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청년 단체를 통합하고 대한청년단이라는 걸 조직을 하는데요. 이 대한청년단은 조직적으로 훈련해서 200만 명에 가까운 청년 단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9년 11월 달에는 청년방위대라는 군사 조직을 구성하면서 사실상 예비군에 가까운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죠. 물론 200만 명이나 있다 보니 내부의 계파 갈등이라던가 지분 싸움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인해서 6.25 전쟁이 발생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낙동강까지 밀리고 멸망 직전까지 내몰렸던 한국은 유엔 연합군의 지원 덕분에 가까스로 전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대규모 중공군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950년 11월부터 해서 국군이 그야말로 쭉쭉 밀리게 되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6.25 전쟁의 전세가 금세 약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하도 많다 보니까 국군은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려고 했는데요. 이때 미국이 막습니다. 아니 너희들 새로운 부대 창설하는 것보다 기존 부대 보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왜 자꾸 부대 새로운 거 창설해? 이런 식으로 미국이 막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기존에 있던 부대를 활용하면 더 잘 싸울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 부대를 찾게 됩니다. 그때 찾은 게 바로 대한청년단이었죠. 대한청년단을 찾은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을 국민방위군으로 바꿉니다. 1950년 12월 21일이었죠. 마침 대한청년단은 청년방위대라는 준군사조직도 갖고 있었고 조직력도 있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예비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12월 21일을 기해서 군인과 경찰, 학생을 제외한 만 17세 이상부터 80세 이하의 남자를 제2국민병으로 편입시키죠. 그리고 이들을 그대로 국민방위군으로 조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남지역 51개 교육대에서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 남자를 쭉쭉 뽑습니다. 이랬더니 순식간에 50만 명의 장정들을 뽑을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뽑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이들을 지휘할 간부라던가 기간 장병들의 월급 예산도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군 지휘 경험이 없었던 일개 씨름 선수에 불과했던 김윤근이라는 사람을 단번에 준장으로 진급시켜버리는 등 엄청난 병크를 저지르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나머지 지휘관들도 대한청년단에 있는 사람들 몇 명 뽑아서 급조해서 장교로 충당시켰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는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중공군이 쭉쭉 내려오다 보니까 38선을 넘어서 수도 서울까지 위협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부랴부랴 이 국민방위군 인력들을 남쪽으로 후송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문제는 뽑긴 뽑았는데 이들에게 줄 밥이라던가 옷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무기도 당연히 없었죠. 심지어 3개월 분에서 총 209억 원에 달하는 돈을 책정하긴 했는데 1인당 배당액을 따지면 식량도 제대로 조달하기 힘든 액수였죠. 거기다가 이거는 단순히 밥값만 계산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군사 훈련비라던가 운영비라던가 인건비라던가 의료비, 난방비 등은 전혀 계산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근데 중공군 오잖아요. 어떡합니까? 일단 정부에서 후퇴하라고 하니까 남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1.4 후퇴 시기쯤에 국민방위군은 지역별로 경상도 지역으로 후퇴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준돈 209억 원을 사령부들이 헤쳐먹기 시작한 겁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돈인데 그 돈을 다 해드신 거죠. 얼마나 해먹었냐면 70억 원 정도를 해드셨는데요. 예산의 3분의 1 정도에 달하는 돈을 전부 다 착복해먹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 밥값도 없죠. 심지어 이 예산에는 난방비나 피복값도 없는 상태에서 지급이 된 거다 보니까 영화의 기운에서 장거리 이동하는 수많은 사람이 아사라거나 동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하게도 차량으로의 이동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산길을 타고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망한 사람이 9만 명이나 달하죠. 정말 안타까운 역사인데요. 국민방위군이 생긴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 모든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국민방위군이 창설된 게 1950년 12월 21일이고 부산으로 남하란 게 1월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들이 국민에게 목격이 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가 되는데요. 결국 국민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1951년 5월 12일에 국민방위군을 공식으로 해체하게 됩니다. 너무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승만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간부 몇 명만 기소하고 처벌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 다시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당장 나라가 뒤집힐 것 같다는 위기감에 이승만 정부는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무시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명령하는데요. 여기서 김윤근을 포함한 국민방위군 주요 간부 5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요. 신성모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는 등의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때 재판을 공개 재판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원래 군사 재판은 통상적으로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공개 재판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관심도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죠. 아무튼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건 밥값만 예산을 책정해서 국민방위군에게 준 정치권이라던가 부정한 정치 자금을 받았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6.25 전쟁 당시에 전사한 군인이 14만 명 정도 되는데요.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이 9만 명이나 됩니다. 14만 명 안에 9만 명이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전후 복구를 위해서 힘써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어이없게 세상을 떠나니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이승만 정부의 부패와 부조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다른 양민 학살 사건과는 다르게 총으로 학살된 것은 아니지만 병사들에게 돌아갈 보급품이나 식량을 횡령해서 수만 명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희대의 사건이었죠. 어쩌면 국가 권력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또 다른 학살로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